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 네, 1회에서 동북이왕은 군대 병원을 털며 4명을 죽이고 3명한테 중상을 입혔었죠. 그 둘은 부랴부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그날은 설 전날이었으니 집에서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한상 가득 차려놓고 그 두 형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모와 왕중황의 신혼 와이프와 그 왕중호의 여자친구 등 4명은 그냥 목이 빠지게 2명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어서 도착한 2명의 얼굴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왕중호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어머니 저희 사고 쳤습니다. 빨리 여기를 떠야 돼요. 경찰들이 아마 지금 오고 있는 중일 겁니다. 라고 소리 지르며 부랴부랴 물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들이 모치는 아이고 설날에 이게 웬 날벼락이야. 니들 어디 뭐 갈 곳은 있냐? 라고 그냥 울면서 묻습니다. 그러자 대장부 走到哪里都是家 去东南西北中 네, 즉 대장부는 어디를 가든 다 집이다. 동서남북 중 그 어느 방향이나 말이다. 라고 그냥 명언을 날립니다. 이어서 왕중호에는 또 서랍을 막 뒤지더니 편지 몇 통을 찾아서 이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편지들은 홍콩에 있는 친인척들과 미국에 간 그 친인척들이 써보낸 편지들이랍니다. 그 편지들에는 주소가 다 적혀져 있으니 그걸 보고 홍콩이나 미국에 있는 친척들 집으로 도망가려는 거죠. 그리고는 또 전에 준비해놓은 다른 권총 하나를 찾아서 왕중팡한테 건네줍니다. 네, 이어서 또 돈 500위엔과 그 옷견지들을 보따리에다가 뭐 싸서 또 맡깁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는 왕중호에는 자신이 여친을 꽉 안으면서 그 미안하다, 잘 살아라 라고 했답니다. 네, 그걸 보고 또 내 동생 멋있구나 하고 느낀 왕중황은 자기도 또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와이프한테 척 다가갑니다. 하지만 이때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왕중황은 와이프한테 귀싸대기를 맞습니다. 너희 나쁜 놈아, 내 인생 어떡할래? 어? 결혼식을 올린 지 3일 만에 나를 과부로 만드냐? 이 나쁜 놈아 하면서 그녀는 왕중황이 머리채를 막 움켜잡고 휘둘러댑니다. 네, 사실 그 왕중황이 아내도 참 열받았겠죠. 왕중팡은 또 겨우 아내를 떨쳐내고 밖으로 막 냈다 도망칩니다. 왕중팡 인마 이거 참으로 재밌는 친구죠. 이어서 그 모친은 집에서 그나마 돈이 좀 될 만한 손목시계를 하나 그 왕중호의 손에 척 쥐어줍니다. 그렇게 그들이 집에 들어와서 20분 동안 준비하고 나가기까지 그들이 붙인 왕자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두 아들을 그냥 그렇게 묵묵히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온 뒤 그 둘은 자전거를 쏜살까지 타고 곧장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 경찰 측은 어땠을까요? 신명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부랴부랴 현장에 도착했는데 너무나도 비참했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샅샅이 수색하다가 한 시체의 손에 꽉 쥐어져 있는 공작증을 발견합니다. 네, 그 시체는 바로 왕중호회를 신문하던 주임이었습니다. 경찰들은 곧바로 그 공작증에 있는 주소대로 왕중호회의 집으로 부랴부랴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또 숨을 죽이고 권총을 빼들고는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네, 하지만 역시 동북이왕은 없었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제껏 아무 얘기도 안하고 묵묵히 앉아있던 왕자린이 척 일어나면서 입을 엽니다. 그 설 전날에도 일을 보느라고 수고들 많소. 근데 뭐 우리 집에는 웬일이요? 네, 그러자 경찰들은 왕중호이가 너희 아들이지, 어? 가 지금 어디 있니? 라고 신문합니다. 이후 왕자리는 차분한 기세로 글쎄 말이요, 왕중호의 우리 집에서 둘째인데 설 전날에도 어디서 싸돌아다니지 내 어태오? 근데 대체 뭔 일이요? 라고 또 되묻습니다. 네, 그러자 지금 군대 병원에서 큰 사건이 터졌는데 아무래도 왕중호회가 그 관계에 있는 것 같다. 너네 요번에 제대로 똑바로 대답해야 된다 알았니? 이건 매우 엄중한 안건이다. 경찰은 흡사 왕중호회를 신문하듯 흥분해 있습니다. 네, 그러자 왕자리는 자신이 그 돋보기 안경을 척 끼며 여보시오들, 나 수십 년 동안 바르게만 가르친 인민교사요. 어떻게 아무 소리나 제치겠소? 근데 당신들 그 아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소. 우리 왕중호에는 이제껏 전과도 없고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살아오나요? 그 군대도 금방 다녀왔고 말이요. 그러나 무슨 사고를 친다고. 네, 이렇게 한참을 얘기해도 아무 성과가 없자 경찰들은 뒤돌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어이 잠깐만 기다려요. 어이 여보, 당신 그 왕종호의 친구집 알지? 그쪽에 한번 가보. 그리고 아가야, 넌 너네 그 시댁에 한번 가봐라. 그쪽에 만약에 왕종호가 있으면 빨리 집에 오라고 해라. 네, 이 왕자린 노인네는요 경찰들 팔을 그냥 꽉 잡고 이렇게 또 후투삭에 덫을 놓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경찰들은 또 왠지 솔깃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거죠. 이어서 그 경찰 동무들 밖에서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시오. 마침 또 우리 설날이라 한상 푸짐하게 차려놨는데 이 따끈따끈하게 한잔 마시면서 우리 소식을 기다리지 뭐. 네, 역시 그 노장들이 꽤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경찰들을 잡아두고 술을 얼큰하게 그냥 처 마시게 하면서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왕자리는 속으로 흐뭇해합니다. 흥. 내 니네를 1초라도 더 잡고 있으면 내 아들들은 1초 동안 더 멀리 도망칠 게 아니니? 라고요. 이어 이튿날에 정신을 차린 경찰들은 다시 왕자린 그 집 부근에 가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헐, 근데 글쎄 전날 왕종호의 두 형제는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이미 그 집에 다녀왔다는 거였습니다. 이어 제대로 빡친 경찰은 왕자린 집에 빵 하고 치고 들어가, 어이 왕자린아, 너 이 늙은 여우 같은 놈아, 어제는 잘도 우리를 잡고 있었겠다. 어? 내가 이번에 아주 책임지고 니놈도 감옥에 쳐넣어줄게 라고 큰 소리 칩니다. 네, 왕자린도 자신이 범죄자를 도운 죄로 감옥에 갈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두 아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죠. 이미 하루가 지났으니 내 아들들은 이미 신명을 떴을 거고 이제 사느냐 죽느냐는 니네 둘 능력에 달렸다. 부디 살아남아라 아들들아 라고 생각했었답니다. 네, 나중에 왕자린은 이 일로 7년이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됩니다. 그 평생 교사로서 나름 명예도 있었을 텐데 아들을 위해서 결국에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네, 그러면 이때 동부 이왕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둘은 기차를 타고 무작정 남쪽으로 향합니다. 그 1983년에는요 이 수배 전단지 같은 것도 팩스로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일이 그곳으로 달려가서 전해줘야 했답니다. 그러니 동부 이왕이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쭉 달리는 그 속도를 때려 죽여도 못 따라오죠. 그 둘은 북경에서 광주로 향하는 기차를 갈아탑니다. 그 광주에서 홍콩으로 도망치고 또 그곳에서 다시 미국으로 망명하려는 계획이었죠. 그들이 속도는 경찰들이 수사 속도에 비해 겁나 빨랐습니다. 경찰들은 그들이 아직도 신명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뭐 부근이 다른 도시에 숨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수배 전단지를 보내는 데만 해도 한두 달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중국 땅덩어리가 웬만큼 커야 말이죠. 동북 이왕은 기차 안에서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쭉 그냥 진행만 된다면 정말로 왕종호의 계획대로 망명하는 데 성공하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완벽할 것만 같았던 계획은 왕중팡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하여 완전 뒤엎습니다. 왕중팡은 기차 안에서 맨날 고량주를 시키고 혼자서 술놀이를 하다가 또 엎드려서 자고 또 일어나서 술을 찾았답니다. 하지만 왕중호에는 그런 한심한 왕중팡을 냅두고는 혼자서 그 기차가 경과하는 곳이 지도들을 모두 다 사들였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경과하는 지역이 지도를 먼저 잘 관찰하며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는 거죠. 사실 왕종호의 이 노력은 좀 이따가 아주 관건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어 1983년 2월 15일 밤 9시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후난성 흥양시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기차는 또 그렇게 그냥 그대로 달리고 있었고 왕종팡은 또 술에 알딸딸해서 엎드려서 퍼자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왕종호에는 또 그 곁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죠. 네, 그 시절에는요 이 기차 속도가 매우 늦었답니다. 기차역마다 다 세우고 그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에 따라 또 짐도 엄청 많았겠죠. 그러니 그 위에 쌓아놓은 그 짐들은 떨어질 위험도 많을 수 있으니 열차원은 항상 다니면서 그 짐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해 놓습니다. 하지만 이때 왕종팡이 보따리를 잡아서 움직이려 하는데 그의 손에 뭔가 이상한 물건이 잡히는 겁니다. 왠지 권총 같아 보이는 거예요.
거였죠. 그 열차원은 티를 안 내고 조용히 그 자리를 뜨고는 기차 경찰한테 가서 보고합니다. 네, 여기서 우린 또 왕중팡이 얼마나 군기가 없는 놈인지 알 수가 있죠. 그 권총을 대충 보따리 안에 쳐넣고는 맨날 술이나 쳐 마시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놈이 이 사소한 바보짓만 아니었다면 그 뒤에 아마 많은 사람들 목숨이 더 이상 날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는데 말입니다. 이어 기차 경찰은 보고를 받고는 그들한테도 다가가서 왕중팡이 보따리를 내려놓습니다. 네, 그러자 왕중호에는 깜짝 놀랐죠. 이어 경찰은 그 보따리를 풀어서 안에 권총을 꺼냅니다. 어이, 이거 네 거야? 경찰은 그 중에 좀 긴장해 보이는 왕중호를 보고 묻습니다. 이야, 끝났네, 끝났어. 왕중호에는 곁에서 아직도 침을 질질 흘리며 자고 있는 왕중팡을 탁 치면서 야, 저 보따리 네 거 아니야? 라고 소리 지릅니다. 네, 그 순간에도 생각이 많았던 왕중호에는 그 세상 모르고 퍼 자고 있었던 왕중팡을 깨우고 또 경찰들의 주의력을 왕중팡한테 돌리려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는 왕중호의 오른쪽 손은 슬그머니 오른쪽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권총을 잡는 겁니다. 왕중호에는 항상 총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 만일에 대비했답니다. 이 왕중팡은 침을 닦으며 겨우 일어났는데 헐, 그 앞에 경찰이 자신이 그 보따리 안에 총을 잡고 있는 거였답니다. 어이 아저씨, 총기 허가증 좀 한번 내놔봐라. 기차 경찰은 왕중팡 꼬라지를 딱 보니 경찰은 아니었고 총기 허가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 사건을 다루며 처음 알았는데요. 그 83년도에는 보통 민간인도 총기 허가증이 있으면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었답니다. 왕중팡은 없는 총기 허가증을 내놓으라고 하니 대꾸도 못하고 그렇게 멍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 됐고 너 일어나 봐라. 지금 우리랑 가서 조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 경찰은 왕중팡한테 다가가서 팔을 잡으려 하는 순간 빵 하는 소리가 납니다. 네, 이어서 그 경찰이 오른쪽 귀가 펑 하고 째집니다. 아! 경찰은 너무나도 아파서 귀를 잡고 땅바닥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네, 그 총을 쏜 거는 왕중호였는데요. 마침 그때 기차가 너무 크게 흔들려서 귀를 맞힌 거였습니다. 네, 이어서 차는 완전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서로 소리 지르며 살겠다고 도망치는 거죠. 야, 뭐하니 총을 잡지 않고. 왕중팡은 멍해 있다가 왕중호의 그 고함을 듣고는 드디어 달려들어 자신이 총을 빼앗습니다. 이어서 왕중호에는 자신이 보따리를 메고 이 왕중팡과 허리를 맞대고는 서로 음모해주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어이 어이, 다들 꼼짝 말해. 그 누가 발가락 하나 움직였다가는 머리에 그냥 구멍을 뚫어 죽었어. 그 둘은 조심스럽게 천천히 움직여서 두 기차가 이어지는 통로에까지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생각 같았으면 기관사실에까지 찾아가서 뭐 기차를 세우고 내리면 얼마나 좋겠나요.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열차원들이 그 통로 문을 꽁꽁 잠궈놔서 기관사실이 아니라 다음 열차 칸도 못 갔답니다. 그리고 그 기차가 달릴 때 밖으로 뛰쳐나가면 십중팔구는 어리 부러지겠죠. 한참 어찌할 바를 몰라 답답했는데 왕중호에는 또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는 자신이 보따리에서 수류탄을 꺼내고는 어이 니네 다 잘 들어라. 만약 기차를 아예 멈추면 이 열차 칸 안을 그냥 그대로 폭파시켜버리겠다. 니네 살겠으면 어디 알아서 기차를 멈추게 해봐. 네, 그러자 그 열차 안의 승객들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전화기를 들어서 기관사 쪽에 대고 아우성 칩니다. 기차를 빨리 멈춰. 놈이 지금 수류탄 갖고 있단 말이야. 라고요. 네, 그러자 기관사는 어쩔 수 없이 끼익 하고 기차를 멈춥니다. 왕중호에는 권총으로 통로에 있던 그 무늬 유리를 깨고는 자신이 보따리를 먼저 밖에 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조심스럽게 그 유리 조각들 사이로 나가는 거죠. 네, 이번에 왕중팡이 나올 차례인데 악! 하고 또 비명 소리가 납니다. 글쎄 왕중팡은 또 조심스럽지 못하고 덜렁대며 나오다가 유리 조각의 손이 그냥 쫙 찢어버린 거였습니다. 아이고 이놈 이거 참 가지가지 했었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손이 깊게 찢어진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답니다. 글쎄 왕중팡이 자신이 보따리를 안 챙기고 내린 거였죠. 그 안에는 비상식량이고 옥견지
무기들 다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무기들은 왕중호의 보따리 안에 있어서 다들 챙길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내렸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여기서 그 전에 왕중호의 지도를 차분히 체크한 덕을 그냥 톡톡히 보는 겁니다. 왕중호에는 자신이 기억대로라면 서쪽으로 가게 되면 흥양시가 나오게 될 거란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은 이어 부랴부랴 뛰어서 그쪽으로 향합니다. 네, 이것도 왕중호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데 매우 관건적이었죠. 왜냐면 이 조금만 지나면 경찰들이 이곳을 물 셀 틈 없이 꽁꽁 포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둘째는 비상식량도 없이 이 2월달에 야외에서 생존한다는 건 말도 안 되겠죠. 먹을 수 있는 과일도 없을 거고 군대를 다녀온 그 왕중호에는 그 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왕중팡의 그 손이 너무나도 깊게 찢어져 빨리 그 봉합수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왕중호에는 보따리를 둘러엎고 왕중팡은 자기 손을 상처를 그냥 꽉 누르고 그 뒤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경찰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주위 모든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먼저 그 기차가 섰던 주위를 물 셀 틈 없이 포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차 안에서 왕중호가 쏜 탄피를 찾아내고 왕중팡이 남겼던 유리 조각들의 그 피 자국을 조사하니 바로 동북이왕이었습니다. 오호라, 요것들 봐라. 벌써 여기까지 도망쳤었니? 지금 이놈들 아직도 주위에 어디 숨어있을 거다. 사차치 뒤져봐라. 네, 경찰들은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었는지 동북이왕은 지금 시내로 잡힐까봐 두려워서 못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네, 그 왕중팡 같은 일반 놈들이었다면 아마도 그렇게 했을 텐데 왕중호에는 달랐죠. 경찰 측은 그때까지만 해도 동북이왕을 그냥 너무 띄엄띄엄 본 거였습니다. 밤 10시에 사고를 치고 새벽 1시에 전 구역을 샅샅이 봉쇄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동북이왕은 이미 2시간 전인 11시에 흥양 시내로 들어갔던 겁니다. 에? 아무리 길을 잘 안다지만 어떻게 그리도 빨리 갔을까요? 네, 사실은 또 이러했답니다. 왕중호에는 왕중팡과 큰 길에서 막 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뒤에서 한 트럭이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분명 하늘에서 이놈들은 아직 죽지 말라고 보내준 거였죠. 왕중호에는 그 큰 길에 척 서서 팔을 쫙 벌려서 막습니다. 너 차를 안 세울 거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는 거죠. 이어서 그 트럭은 할 수 없어 그들 앞에 세웠는데요. 왕중호에는 12엔짜리 현금 10장을 척 앞에 내놓습니다. 기사님, 저희 형이 지금 손을 다쳐서 피가 멎지를 않아요. 우리 빨리 시내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태워줘요 라고 그냥 애원합니다. 네, 만약에 맨입으로 뭐 태워달라고 하면 고려해 보겠지만 그 100위엔이나 되는 한 달 월급을 척 내놓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빨리 타오 하고는 그냥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밤 11시에 흥양시에 도착했는데요, 그 기사가 또 큰 돈을 받고 기분 좋았는지 흥양시 제4병원 문 앞에까지 데려다 줬답니다. 네, 그쪽 병원에서 왕중팡은 드디어 수술을 받고 상처를 꿰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한밤중에 또 겨우 아직 영업하는 음식점을 찾아서 앉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뜨끈뜨끈한 고기 반찬에 술 한잔 하는 거죠. 밖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그 둘은 그렇게 서로 아무 말 없이 마주 봅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최후의 만찬을 달달하게 즐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들이 나머지 길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달달하게 눌러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